놈을 보았나? 네 놈이 감히 내 앞에서 숨주정을 부리는 것이더냐? 네 놈이 폐악질을 부릴 자리가 아니니 당장 물러가거라. 소부장, 물러갈 수 없다면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어라, 무소불위에 권세를 지니신 금강여사 상장군의 연회 어찌 소장은 청해주지 않는 것이옵니까? 소장, 말썽이라마 상장군의 자제분들의 승차를 경화드리고 싶었사오는데 참으로 섭섭하옵니다. 소장이 상장군처럼 천출이 아니라 명문무반의 장자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이옵니까? 네 놈이 감히 날 욕보이고도 살아남길 바라는 것이더냐? 소장, 이제껏 가진 모욕을 당하면서 선친께서 쌓아올리신 가문의 명성을 무너뜨렸으니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거늘 구차하게 더 사람은 늘 무엇하겠사옵니까? 소장, 차라리 금강약사의 부원에 산산조각이 날 것이옵니다! 이놈이! 허허! 이놈! 뭐냐? 내 놈이 죽기가 소원이라면 내 놈 뜻대로 해주마. 내 부호를 가져오너라. 상장군 참으시 없어서 술 취한 개라는 말도 있지 않사옵니까? 최낭장이 대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듯하옵니다. 아, 예. 아사 미꾸라지 한 말 때문에 좋은 연애를 망칠 수 있겠습니까? 자자, 노행을 푸십시오. 아, 최낭장, 당장 상장군에게 사죄를 드리게. 소장은 사죄할 것이 없사옵니다. 이런 발칙한 놈을 보았다. 이놈이 아주 죽여달라고 생때를 쓰고 있구만. 고양은 최낭장, 아무리 대책기로서니 지나치구만. 최수 대사께서 자네 선진과 맺은 친분 때문에 자네를 좋아하시는 것이거늘 어찌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인가? 소장, 참으로 원통하여 그렇사옵니다. 소장, 우봉 가문의 장자로서 가문의 명성을 잇고자 발버둥을 쳐왔사옵니다. 선진의 절친한 부모이셨던 기대부 어른을 영모로 발곡까지 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승천을 걸려 소장에게 돌아온 걸 의리를 저버릴 졸렬한 놈이랄 조롱과 멸시의 손가락질 뿐이었사옵니다. 소장, 금강야자 상사국께 중상을 다 바쳤걸. 고작 그 대가가 이런 것이었단 말씀이옵니까?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하옵니다. 상장은 소장에게 이런 치욕을 안겨주실리 차라리 그 무얼로 소장의 몸을 지시옵소서. 소장의 몸을 지시옵소서. 이런 몸은 금을 찬 사내놈이 고작 성차가 안 된 억하 심정 때문에 무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단 말이더냐? 내 놈은 내 이 부월에 피를 묻힐 가치도 없는 놈이로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끌어내거라. 장장군! 장장군! 소장에 김정은 안현일이 없어서! 장장아! 저 꼬락서리를 보니 우동아물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구만. 좌정하시죠, 상장.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수첩이 춤을 추어 상장군의 취흥을 돋구겠사옵니다. 조정과 군부의 수장들이 금강야차 이의민의 아들 삼형제 출사를 축하하는 연회에 참석한 일로 중방과 중서문화성이 비었다니. 금강야차의 위세가 황제를 능가하는구나. 하긴 태자궁 시녀와 간통한 죄인조차 치죄할 수 없을 만큼 황제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으니 어찌 짐을 황제라 칭할 수 있겠느냐. 황상패야, 너무 자책하지 마시옵소서. 모두 소자가 부덕한 탓이옵니다. 그것이 어찌 태자의 허물이겠느냐. 이 아비가 유약한 탓이니라. 황상비야, 짐은 금강야차 이여이민의 충성맹세를 믿었건만 금강야차 또한 중방을 틀어진 연후에 돌변하여 황실을 겁박하던 이의 방이나 정중부 같은 난신적자의 전처를 밟고 있고 또한 짐이 신망하던 문국겸 같은 조정 충신마저 졸하였으니 장차 조정에 누가 있어 짐의 지세를 이끌어갈지 참담할 뿐이도다. 신, 조정의 재상이 된 자가 항상 배아의 성녀를 씻어드리지 못하는 불충을 저질러서 망극하옵고도 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신 두경수금만큼은 황실을 받도는 충정을 변치 않을 것임을